사실 이제 제가 이런 작가님들 인터뷰를 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이 뭐냐면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쪽으로다가 일을 하시게 됐는지를 상당히 궁금했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예 이쪽이 쉽게 볼수 있는 분은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아니시긴 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합의는 뭐냐 많이 보지만 그래서 어떤 계기로 도예 쪽을 하시게 됐는지. 전그 요즘 젊은 작가들이 주로 그렇듯 되게 아카데믹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인데 뭐 저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의 경우라고 해야 할까요? 그 회화로 모집을 하는 학교여가지고 저는 1학년 때 모든 전공을 다 배운 다음에 2학년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근데 또 지금 나오는 작품과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감각적 경험에 좀 많은 매력을 느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시면서 도예를 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 그러시구나. 전에는 배운 바가 없고, 네. 그러면 몇년 정도 이 도예를 하시고 계시는 저는 좀 석사 졸업이 좀 늦은 경우이기는 한데, 지금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한건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작가 활동하면서 겪었던 일들, 뭐 에피소드들, 뭐 이런 것들 좀 생각나는 것들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작가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네. 그냥 저는 이제 최근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아티스트들을 위한 레지던시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거기는 저는 근래에는 지금 그 레지던시에 소속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 인천 정서진 예술나루에 들어오기 전에는 울산에 있는 장생포에 있는 레지던시에서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낯선 환경과 낯선 어떤 뭐 문화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다루고 있는 작가님들이랑 한 곳에서 이제 먹고 자고, 그리고 같이 작업하고 하면서 늦게 교류하면서 얻어지는 이제 다양한 자극들이 작업에 많이 도움이 됐어서 재미있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아예 하신 거예요? 네. 거의 귀향 수준 아닌가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도 그곳도 이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동쪽에 있는 바다를 보면서 작업을 하다가 지금은 서쪽에 있는 그러네요.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작업을 하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어떤 딱딱한 도시의 풍경들과 망망대해의 그런 바다의 풍경 그 사이에 대한 사유를 자꾸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남해도 한번 내려가셔야 되겠네요. 이제 남의 차례지요. 네. 그러시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도예 그러면은 막 보게 되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것들을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작업들과 그리고 지금 전시해 놓으신 작품들과 비교해 보자면 작업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의 형태를 가진 공예품으로서의 그렇죠. 도예를 말씀을 하시는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저는 선택을 하기 나름인데 저는 조금 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물론 공예도 당연히 그렇지만 그리고 저도 공예가로서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제 작업의 기능은 지금으로서는 이야기를 하는 작업일 뿐이지 그런 차별점은 아직은 잘못 찾아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릇이 하는 이야기를 만약에 듣고 싶다면 좀 공예가 분들이 하고 있는 작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더 재미있는 스토리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한 10년이나 20년쯤 뒤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당연히 뭐 10년이나 20년 되는 작업을 정말 활동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고, 다만 제가 뭐 바라는 바가 있다면 10년, 20년이 아니고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도
맑은 눈과 정신으로 그리고 건강한 신체로 작업을 할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고 보면 죽는 그날까지 뛰어서 손을 대지 않겠다. 너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인천 서구 문화재단에서 4개월간 제공해주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리고 4개월 동안 이거 경험을 하시고 오늘이 이제 잠시 마지막 날인데 잠시 한 것까지 전반적으로 소회를 좀 여쭤볼까요? 일단 되게 탁 트여 있는 공간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는 되게 속 시원한 일이에요. 모든 작업자가 원하는 만큼의 자신의 그 작업 공간을 영위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 작업 공간뿐만 아니라 문 밖을 나가면은 볼수 있는 그 풍경이나 정취, 그리고 고요함, 그리고 공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제공을 해주신 것 같고, 그한 번쯤은 꼭그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필요한 생각에, 생각하는 시간? 시간과 시간이 그렇죠. 장소가 저에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보면서 작가님의 진이 사실 가장 많고 무겁고 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철수하시기도 쉽지 않겠다 하는 얘기는 하는데 말씀 아까 들어보니까 또 지방에서도 또 하셨고 또 움직이실 때마다 이 철수 이동 비용도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근데 뭐 조형 작업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듯이 운송비가 항상 이제 활동비에 가장 큰 비중으로 들어와 있기는 하죠. 지금 문득 생각난 게, 그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 중에 작품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많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만큼의 작품을 발표를 해야 한다고 하면 준비는 그래도 이만큼을 해놓 아, 여분까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서 이만큼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이후에 다음번 전시회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으로서는 좀 서류 작업이랑 기획안 제출해서 다음 프로젝트를 따는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영상 관련된 작업을 확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화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있고, 그 수업에서 파생되는 결과물을 발표하기 위해서 제작을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인지 짧은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더. 언제나 장황한 작품 설명이지만 다음에 전시장에서 뵈면 좀더 나은 설명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